자, 그럼 얼른 우리 박세기 전문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얼른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침에는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정프람이 찾았다고 누굴 캐스팅할 걸 또. 네. 야, 박세익 전문 왜 안 했지? 그랬더니 매일 나오시는데요? 그건 사회 보는 거잖아. 네. 그래서 모셨죠. 사회 보면서 얘기 길게 하니까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하라고. 네, 오늘 길게 네. 아, 이야기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 박세익 전문님이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갖는 게 좋을지 그 얘기를 좀 오늘 해주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진행 보다 보면 네. 댓글에서 어떤 걸 궁금해하시고 아시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잘 알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연락 받고 네. 새벽 1시까지 잠 4시간 자고 왔네요. 네, 열심히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 떠나야 되나? 그러니까 네. 아, 그 뭐, 의견이 네. 제일 많아요. 진짜. 네. 진짜 미국 S&P 500이 지금 연초 이후 24% 올랐거든요. 네, 미장 23% 올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닥 3%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야 도저히 한국 시장 짜증나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뭐 가장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FMC 이제 테이프링 네. 한다 했고 네. 야 테이프링 하면 이제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최근 우리 시장도 약한 게 이 네. 테이프링과 나중에 금리 인상까지 네. 이제 약세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우려에 대해서도 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료 네. 어제 열심히 만든 자료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네. 코스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가? 그죠? 코스피 약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코스피 2022년도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 추이거든요. 이게. 아, 떨어지는구나. 네. 전망치 추인데 보시면 정확하게 올 8월 달부터 이익 전망치가 거의 260조 근처까지 갔다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53조? 네, 이게 내년치 전망이거든요. 이렇게 8월 이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그리고 하향 조정되는 거에 가장 큰 섹터가 반도체. 그렇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6불 갔다가요. 지금 66불까지 빠졌다가 이제 70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생각해보시면 9만 6천 원에서 6만 9천 원 갔다가 7만 원. 똑같아요. 우리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6, 7% 되다 보니까 네.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른 의미의 삼성전자 착시가 있다는 얘기네. 네. 코스피가 왜 이렇게 약해는 반도체 약한 부분이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것도 이제 DRAM 쪽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방금 영업이익 전망치나 코스피 주봉 차트거든요. 똑같네. 네, 작년 5월 달부터 차트랑 똑같아요. 아. 네, 우리가 원인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게 뭐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정확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8월까지는 올랐었어요? 네. 아 그랬구나. 아마 우리나라 지수가 아마 7월 달인가가 뭐 최고점이었어요. 그죠? 8월달에 그때 3,300 뭐 네. 3,300 살짝 넘었었죠. 그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 순발력은 뛰어난데 기억력이 이거 진행하시면서 본인 체감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네, 진행에 집중을 해서 네. 네, 약간 이 네. 우리 컨텐츠에 대해서 아 8월까지 좋았구나 진행하시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네. 그럼 뭐 코스닥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보시면 네. 작년 하반기, 네,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 이익의 전망치가 보통 코스닥이 1년에 한 10조 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 기업이? 네. 네. 왜냐하면 뭐 코스닥에는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많잖아요. 네. 바이오가 많다 보니까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 우리 코스닥 오늘 아침에도 좀 전에 이제 시총 상위
열 종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무슨 뭐 기대감,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익 성장을 동반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 12에 차지하는 종목들의 변화도 일어났고 실제로 코스닥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닥 역시 2021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전고점을 뚫는 척했다가 또 밀리고. 차트가 거의 비슷하네. 네. 네. 우리가 뭐 다른 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네. 주식이나 시장의 이익 전망치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S&P 500의 과거 약세장의 원인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왜냐하면 내년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미국 시장. 네. 테이프링이 됐든 아니면 금리 인상이 됐든 네. 또 큰 조정이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또 뭐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과거에 S&P 500의 약세장이었던 또 큰 약세장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뭐 닷컴버블 깨졌을 때 2000년, 2001년, 2002년 그리고 작년 코로나 등등 해서 이런 큰 약세장이 오기 전에는 보면 항상 보면요. 요 S&P 500 EPS가 요 파란색이거든요. 하늘색은 포워드 EPS고요. 이 파란색이 소위 말하는 그 트레일링 EPS라고 해 가지고 실제 나온 EPS. 네. 실제 나온 EPS가 2000년 2001년도에도 요 앞에 2000년이 잘렸지만 꺾이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보면 EPS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이때 그러면 EPS가 왜 이렇게 빠졌지? 2007년 2월 달에 HSBC 은행이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100억 불 손실이 났다라는 얘기가 2007년 2월 달에 나왔었어요. 네. 이미 2006년 8월 이후로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손실이 2007년도부터 반영이 그렇죠. 되면서 미리 이렇게 EPS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리만 사태까지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었고요. 네. 또 여기 보시면 2015년부터 16년 이때 이제 뭐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보면 또 이렇게 EPS가 하향 조정이 먼저 있었었어요. EPS라는 게 earning per share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네. 네. 요 부분이 earning shock가 난 거죠, 사실. 요 위에 게 forward EPS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치가 꺾이면서 쇼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조정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조정을 뭔가를 얘기하려면 내년에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올 거다. 네. 꺾일 거다. 요 부분에 대한 아주 컨빅션을 가지고 큰 조정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년에 S&P 500 기업이 이익이 늘어날지 뭐 꺾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지금 아주 뭐 사상 최고가 치면서 아주 강세잖아요. 완전 불장이죠. 네. 그럼 도대체 이런 불장의 원인은 또 뭔가?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우리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요 파란색 이 막대 그래프는 PBR 차트고요. 네. PBR은 지금 거의 4.8배까지 올라왔어요. 네. 우리나라 PBR이 1.1배가 안 되는데 네. 미국은 PBR이 4.8배니까 미국 주식은 너무 고평가돼서 참 부담스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초록색 차트 보이시죠? PR. 이게 PER이에요. 네. PER은 아시다시피 시총을 이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익으로 나눈 건데 아니 주가가 올라갔으면 PER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PER은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한때 올 초에 PR이 33배였다면 지금
22배, 뭐 25배. 어, 주가보다 저게 이익이 더 빨리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지만 이익의 에휴. 증가율이 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80몇 퍼센트씩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S&P 500이 24% 정도 주가가 올랐다 했잖아요. 네. 네. S&P 500의 이익 증가율은요 3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부담스러운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어닝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좀 부러운 부분이죠. 우리는 8월 달부터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 부분이 그래서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한번 진짜 진솔하게 비교 한번 해봅시다. 네, 진짜 진솔하게 떠나야 계속. 되는 건지 네. 가져야 해야 되는 건지. 어,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코스피랑 S&P 500이랑 자 비교 차트를 가져왔는데 네. 이게 2001년 말부터예요. 네. 자 2001년 말이면 위에가 노란색이고 밑에가 까만색이니까 당연히 아우 S&P 500이 위에 거 아닌가라고. 네, 저게 코스피인데. 예, 맞습니다. 네. 위에 노란색이 코스피예요. 예. 네. 노란색이 코스피고 밑에가 S&P 500입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그려놓죠?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뭐 과거 2000년도, 2010년, 지금 2021년까지 계속 미국은 강하고 한국은 좀 지지분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 22년 동안 보면 주가 상승률이 코스피가 더 높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17% 올랐고요. S&P 500이 거의 300%. 에이 설마. 설마 그렇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정프로님도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 아니 전 뭐 우리 박세익 전문 좀 잘못 그려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설마. 설마 2000년에. 네. 어, S&P 500이 2000년부터요. 네. 2012년까지 S&P 500은 아. 실제로 못 올랐어요. 아. 10년 동안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S&P가 아니라 저때 박스피였구나. 네, 요때는 네. 오히려 S&P 500이 박스피였어요. 네. 네. 그리고 요때 2004년, 2005년, 6년, 7년 보세요. 엄청난 성장을 했었는데 한국이. 네. 요때는 아시다시피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면서 중국의 성장이 2007년도에 중국의 GDP가 최근에 뭐 6% 전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14.2% 나왔어요. 2007년도에 14.2% 나오고요. 2006년도에 12.7%, 2005년도가 네, 11%, 중국? 11.4%. 네,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난 중국의 고성장에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하, 화학이랑 철강, 네, 네, 그런 것들이 자금률이 10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의 굴삭기. 그때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최고의 그때, 주도주였죠. 그때였어. 두산. 뭐가 뭐예요? 두산중공업. 아 두산이? 네, 두산중공업이 이때 2007년도까지 네. 최고의 대장주였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그때 뭐 하, 조선주. 조선주 그 뼈아픈 우리 네, 소장님의 현대중공업 네, 4만 원에 팔았더니 55만 원. 4만 원에서 6만 원에 판 거예요. 50% 네. 먹고 판 겁니다, 전문이. 네. 그래서 우리가 10배 그 올랐던.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의 축이 뭔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무조건 미국은 되고 무조건 한국은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이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왜? 지금은 2010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는 박스피로 들어갔고 네. 네. S&P 500은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자, 여기서 2000 우리가 지금 테이프링 얘기하잖아요. 네. 테이프링 텐더럼이 있었던 게 요 2013년 그렇죠. 5월 달에 버냉키가 네. 얘기하면서 요 살짝 그죠? 네. 이거 전문 용어로 윕소라고 그러죠. 네. 톱니에 약간 이렇게 네. 이그러져 있는 쑥 들어가 뭐 그 윕소 나오고 그 고점 돌파해 버려요. 그리고 2014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랠리. 테이퍼링을 합니다.
테이퍼링 하는데도 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걸로 당시에 우리 시장은 안 좋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아 주식을 좀 떠나야 되는가? 미국 주식도 좀 줄이고 이렇게 뭐 떠나야 되는가? 라고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박스피. 이렇게 박스피. 그럼 왜 그랬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한국 주식시장이 2009년, 10년, 11년 마지막에 차화정으로 랠리가 끝나고요. 박스피로 가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박스피로 가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16년에서 18년 초까지 강세장이 왔고 작년에는 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왔었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테이프링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시작되고 이랬을 때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지? 어닝을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어닝이 2011년도부터 보시면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파란색이고요. 중앙색이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2011년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26조가 나왔는데 순이익은 85.9조로 떨어지고 12년도에 82조 그리고 13년도에 66조 이런 식으로 결국은 박스피의 원인은 이익이 실질이다. 결국은 예, 이익이 꺾여서 그런 거예요. 예, 이익이 꺾여서 그렇고 14년,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 갔을 때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18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제 막 출렁거리면서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도 보시면 18년도에서 19년도 원래는 2018년도에 17년도에 반도체가 좋아서 142조 이익 나고 그다음에 한 160조 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18년 4Q부터 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130조로 떨어지고 19년도 보시면 70조 대까지 빠져요. 예,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70조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50조까지 빠질 거니까 50조에 곱하기 PER 12배 뭐 이렇게 하면 코스피는 더 박살나야 된다. 아, 그렇죠. 예, 1100, 1000까지 갈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W자 얘기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시장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었네. 늘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주가가 반등을 했던 거죠. 주가가 그러면 아니 그래도 2019년 코로나가 있기 전 수준이었던 2250을 돌파하고 3000 가는 거는 너무 이거는 오버 아니야? 오버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다음 2021년, 22년 보면 250조 내년에 예상한댔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이게 직전 가장 사상 최대였던 2018년은 지금 뚫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알고 주가는 이렇게 올랐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익이 급감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다시 이 차트를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익이 2012, 13, 14년도가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주가가 그러면 계속 빠졌느냐. 주가는 계속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기어버려요. 이때 조선주, 그다음에 건설주, 산업재는 박살이 나죠. 이익이 막 빅베스 나오면서 거의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2015년 말에서 그러니까. 16년까지 마이너스 90% 나거든요. 그러니까 LG건설도 그랬고 뭐 네, GS건설. 대우조선도 그렇고 뭐 완전히 뭐 다 회사가 거의 망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빠졌는데 어떤 기업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피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PBR 0.9 정도가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우리가 주가가 빠졌을 때 작년에 PBR 0.55까지 빠졌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나와서 네. PBR 얘기하면서 사람의 뼈무게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아,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못 먹어서 살은 빠지더라도 뼈무게 이하로는 못 빠진다는 거죠. 살
뼈만 재도 저 정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PBR은 우리가 뼈무게다. BP에서는 뼈무게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어떤 PBR 하단에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데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셨던 송명섭 연구원이 하이닉스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PBR 0.9에서는 강력한 뼈무게다. 매수를 하는 그 뼈무게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9만 1000원에서 지금 10만 8000원까지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익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PBR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아까 그 한미 주식시장 비교해 주실 때 네. 제가 이제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림이 아무리 내 생각과 네.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냥 20년을 이제 잡아오신 거긴 합니다만 네. 예를 들어 2007년부터든 왜냐면 두 시장을 그 동시에 이제 0으로 놓고 그때부터 이제 비교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07년부터는 언제 잡더라도 네. 한국의 상승률보다 미국의 상승률이 훨씬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2007년 뭐 한 6년 정도부터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자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뭐 아주 20년 전에 계신 우리 저 두 분은 이제 다들 그때부터 기억 있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기억 속에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S&P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그 내 네. 네, 우리 박벽 저 박세익 전무를 변호하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럼 네. 거꾸로 한번 보세요. 2020년은 어디가 더 많이 올랐죠? 2020년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죠. 훨씬 올랐죠. 그건 네. 왜 얘기를 안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아니, 기억이 딱 2007, 8년서부터 시작하나? 아니, 그러니까 2007년, 6년부터 2010, 한 8, 9년까지 언제를 잡아도 네. 우리나라가 더 덜 올랐다는 아니, 거죠. 아니, 왜 그래 2007, 8년부터 2019년까지 딱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지? 두 분 얘기에 네. 저는 두 분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S&P 500이 마이너스, 나스닥도 마이너스였어요. 12년을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였고요. 그러면 2013년부터 S&P 500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면 종프로님 얘기대로 2011년 말을 잘라가지고 10년을 네. 보잖아요. 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우리가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죠? 과거 한 50년, 80년? 한 12%. 그렇죠. 11%. 네, 11%. 뭐 얘기하거든요. 2011년 말 기준으로 잘라보면 네. 연 20%가 나와요. 연 20%. 그러면 도대체 이때는 왜 이렇게 12년 동안 바보 같은 시장이었다가 2012년부터는 연 20% 이거는 도대체 뭐지? 그렇죠. 그 원인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김프로님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0% 올랐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 네, 제일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 네. S&P 500이 16.7% 올랐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이 많이 어닝의 증가가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선전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식시장은 네. 한국 주식시장이라서 그런 걸 반영을 안 해주고 한국 주식시장이라서 뭔가 그 디스카운트가 항상 존재하고가 아니라 작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S&P 500이 16% 오를 때 우리는 30% 올랐다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익이 결국은 이제 시장을 결정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익을 낼 기업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에 집중이 돼 있는 거고 이런 현상이 또 있었어요. 1990년부터 네. 2000년도까지. 그때 아시아, 멕시코, 우리나라 아시아 네 마리의 용 포함해서 98년도 8월 달에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했고요.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97년 말에 그죠? IMF 네, 들어가고 그리고 바트가 96년부터 무너지고 아시아랑 개발도상국이 한마디로 90년대 후반에는 완전히 암흑기였는데 그때 지금처럼 마치 지금 미국 시장처럼 그때는 닷컴을 앞두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또 올랐었거든요.
그런 이제 시장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한 10년마다 이렇게 빵빵 나옵니다. 10년마다.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 S&P 500의 EPS를 보시면 2011년, 12년, 13년, 14년 우리는 감익했었잖아요. 우리는 감익했었는데 여기는 계속 실적이 올라가요. S&P 500의 이익이 감익했던 구간을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나라 그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코스피는 보세요. 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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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익 이렇게 또 이익의 변동성도 좀 큰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감익하는 게 확실히 보면 좀 짧습니다. 이렇게 짧고. 그러면 도대체 11년, 12년, 13년, 14년 이때는 왜 이렇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았었는가? 도대체 뭐지? 어떤 기업이지? 뭐겠습니까? 빵. 예. 요때 당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쑥 자료를 건너뛰어서 2007년에서 2016년도까지 애플 차트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6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랐다가 2008년도에 반토막이 나버려요. 반토막이 아니라 그 67%까지 빠지거든요. 리만 사태 때. 그러고 나서 2009년도부터 미국 시장 반등을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전고점 2007년도의 전고점을 훌러덩 벗기는 게 2009년도 한 하반기면 훌러덩 벗겨버려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거의 또 한 반토막 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위에다가 이게 무슨 차트인지를 안 적어놨다면 왼쪽 차트랑 오른쪽 차트 한번 보세요. 정프로님. 오른쪽 네. 차트는 테슬라예요. 아. 오른쪽 차트는 최근에 테슬라고요. 네. 왼쪽 차트는 2016년까지 애플 차트예요. 거의 똑같네. 똑같네.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작년 5월 말에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확진자 숫자 우리는 체크 이제 안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 체크하는 것보다 2009년 10년도에 그때 유동성 공급 정책을 했던 때잖아요. Q1, Q2, Q3까지. 네. 요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뭐였나? 애플이었다는 거죠. 또 요 차트랑 거의 비슷한 차트가 뭐냐면 아마존이거든요. 네. 어, 시간이 51분이네. 그래서 네. 작년에 이제 시장을 봤더니 코로나 위기에 이 위기에 단단하게 올라가는 기업이 도대체 뭐지? 네, 네. 그게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방송 나왔을 때가 보니까 이번에는 테슬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애플이 한번 35불 대에서 16불 대까지 한번 조정 받았던 것처럼 항상 이런 성장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면 네. 조정 받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죠. 시간이 다 돼서 아니, 뒤에 조금만 더 해봐요. 좀 더 할까요? 끊을 수가 없다. 조금만 네. 더 해봐봐. 그러면 아니, 요거 다 안 끝나면은 다시 한번 한 번 더. 우리 연임 이사님이 뒤에 기다리는데 제가 그러면 한 5분만 더 할게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런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네. 네. 그다음에 AMD. 인텔의 아성을 깨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죠? 기존의 기도권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은 차트가 똑같아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테이퍼링 기간 2014년, 15년 금리 인상을 하고 뭐 테이퍼링 텐더럼이 있고 하던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때 당시에도 애플 같은 주가 보시면 이렇게 갔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서 하나 자 그러면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 있잖아요. 네.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은 어떤 주가 모습을 보이는지 네. 보시면 요게 당시에 지금은 위대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런데 당시에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요. 그다음에 2009년 반등 들어가죠. 네. 2010년, 11년, 12년 아니 이러고 있어요. 그 위대한 지금의 이 위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당시에 2007년 고점도 못 뚫고요. 그냥 왔다 갔다.
그때 당시에 15불에서 25불, 30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왜 그랬느냐. 이때 당시에 애플은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면서 주가가 저 하늘 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 스티브 발머가 이제 두 번째 CEO였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닭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닭은 무슨 죄예요? 네, 좀 심한 표현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도에 사티아 나델라가 2월 달에 딱 취임하면서 클라우드, 지금 앞으로는 클라우드야. 경영자가 진짜 중요한 거야. 네, 맞습니다. 그때 34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30불. 330불이요? 네, 10배 올랐는. 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러지 마소. 아,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10배? 아, 형님 아재 개그 좀 자제. 사티아 나델라. 네. 아,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왜 보여드렸냐면, 그러면 혁신에 뒤처지면서 이렇게 많이 경쟁사들은 잘하고 있는데 뭐가 뒤처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지금 2018년, 19년. 인텔. 네. 인텔 차트예요. 아, 참 2000 어떡하네. 2020년 1월 달에 고점을 뚫는 척 했다가 박살 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척 했다가 박살 났다가 아,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 과거 2000년도 모양하고 똑같아요. CEO, CEO 바꿨잖아. 네. 몇 달 전에. 그 바꾼 CEO가 과연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이 박스권을 탈피할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잘 할지. 이렇게 합시다. 저기 네. 박정훈이 내가 사실은 오늘 질문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얘기 말고도 사실 미국이냐 한국이냐를 더 얘기해야 돼요. 사실 그 수급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시잖아요,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제도나 한국 시장을 정말 버려야 되는 건지 이제 기존은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실적이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마 박정훈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반론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론이 있어요. 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오세요. 내일 아침에 네. 오늘도 지금 회의 하다가 이거 이어서 회의 빠지고 나온. 아니 아직 그 면허도 아직 안 받았잖아. 정식으로 손님 없는 겁니다 그 회사. 아직은. 네 내일 아침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십시오. 다시 네. 한번 열띤. 알겠습니다. 내일 이게 저녁 방송도 해야 되는데 네? 아침도 하고 저녁도 하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진짜 지금이라도 다 팔아서 미국 가야 되냐. 네.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프로그램도 아침 저녁도 다 미국으로 바꾸라는 거야. 네. 아니 되는 거 해야지 뭐 안 되는 거 자꾸 부여잡고 그러냐. 아 진짜 그렇게 결론 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아니, 결론 나면 해야죠. 돈 버는데 도움되는 방송하는 거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주식 계속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내일 토론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네. 내일은 진짜 그 제가 또 반론도 있고 네. 또 정프로의 또 주장도 있고 하니까 아 잠깐만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뭐야? 내일 저녁 방송을 김 프로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 손님도 아침 손님이야. 내일 아침에 없어. 내일 아침에 안 올 생각 마소.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자, 아침 일찍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승환 이사 모셔오겠습니다.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 회사. 그다음에 금융 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